보통의 육식공룡들은 먹이를 사냥할 때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강력한 앞다리를 주무기로 사용했던 특이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약탈자라는 뜻의 메가랍토라들입니다. 이들은 큰 발톱이 달린 근육질의 앞발을 이용해 먹이를 제압했던 신세대 수강류였습니다. 메가랍토라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백악기의 마지막 날까지 번성한 수강류의 집단으로 기동성을 살리고 호흡에 도움을 줬던 속이 빈 뼈를 가졌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번성했으며 일본과 태국, 오세아니아 등에서도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미와 아시아는 티라노사우리드가 생태계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화석은 그곳에서 희비합니다. 메가랍토라들은 호리호리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꽤나 큰 크기로 자랐습니다. 중형종인 오스트랄로베나토르도 6m였고 가장 큰 마입은 10m를 넘는 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매우 단편적인 잔해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크기 추정에 꽤나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완전한 두개골이 발견된 적이 없어 작은 이빨과 길쭉한 주둥이를 가졌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주둥이와 머리 위쪽이 잘 보존된 어린 메가랍토르의 표본이 발견되며 우리는 이들의 두개골에 대한 귀중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이들은 속에 따라 이빨의 모양이 매우 달랐는데요. 어떤 종의 이빨 단면은 티라노사우리드의 그것과 같이 대문자 D 모양이었으며 일부 종은 톱니가 없는 비티라노사우리드와 유사했습니다. 메가랍토라의 다른 고유 특징으로는 경추가 앞쪽은 볼록하고 뒤쪽은 오목한 오피스토코엘루스 구조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알로사우루스 혹은 용량류에게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강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유연성을 보유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들 척추의 대부분은 수많은 공기주머니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데요. 이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호흡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호리호리해 보이는 두개골과 달리 메가랍토라의 늑골은 넓고 튼튼한 구조였습니다. 이는 이들의 몸체가 티라노사우리드처럼 매우 두꺼웠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의 유래가 된 거대한 발톱일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에 달린 터무니없이 거대한 발톱은 두께는 얇지만 단면이 타원형이라 충격에 강했습니다. 또한 메가랍토라는 육식공룡 중 가장 발달한 앞발을 지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들은 상완골의 내전이 가능했으며 세밀한 움직임이 가능했던 손가락이 달린 고도로 전문화된 앞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먹이를 손으로 잡을 정도로 앞발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후쿠이랍토르와 같은 초기의 메가랍토라보다 오스트랄로베나토르나 메가랍토르와 같은 후대의 속이 앞발이 훨씬 발달했다네요. 보통의 수강류와는 너무나도 다른 독특한 신체 구조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앞발 그리고 놀라운 덩치까지 메가랍토라는 신기한 동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계통을 분류하는 연구는 지속되어 왔는데요. 처음에 앞발의 발톱만 발견되었을 때는 랩터의 한 분류군으로 이후 여러 속이 발견되고 나서는 알로사우루스 상과로 그 다음에는 메갈로사우루스 상과 다음에는 코엘로사우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연구에서는 8m 대형종인 아에로스테온을 알로사우루스 상과로 오스트랄로베나토르를 카르카로돈토사우리드로 분류했죠. 하지만 2022년 연구에서 메가랍토라들은 여러 해부학적 공통점을 근거로 티라노사우루이데아의 일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작년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들을 티라노사우루이데아의 자매 분류군으로 배치했죠. 즉, 일단 그 배치가 어디에 있든 이들은 티라노사우리드와 상당히 가까웠던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메가랍토라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몇몇 대표종을 보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멤버는 오스트랄로베나토르 윈토넨시스입니다. 남부의 사냥꾼이라는 뜻의 이 포식자는 95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 현재의 호주에 살았던 6m 크기의 중형 메가랍토란입니다. 녀석은 매우 잘 보존된 앞다리와 뒷다리 덕분에 메가랍토라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된 친구인데요. 이들이 손을 매우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먹이를 잡는 데 특화되어 있었음도 이 녀석을 통해 알아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볼 멤버는 메가랍토르 라무노아이크유입니다. 녀석은 메가랍토라를 대표하는 종으로 약 9천만 년 전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30cm나 되는 거대한 발톱 때문에 처음에는 랩터의 한 일원으로 오인되기도 했죠. 메가랍토르는 어린 개체에 잘 보존된 두개골 덕에 메가랍토라의 머리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을 준 녀석이기도 합니다. 녀석은 길이 8m, 체중 1톤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공룡으로 당시 생태계의 정점 포식자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볼 멤버는 아에로스테온 리오콜로라덴시스입니다.
8,400만 년 전 백악기 생통 주절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이 8m 크기의 포식자는 속이 빈 뼈덕의 조류와 같은 효율적인 호흡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멤버는 메가랍토라의 왕 마이크 마크로토락스입니다. 녀석은 백악기의 마지막 마스트리 히트절 아르헨티나를 지배했던 정점 포식자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라는 이름답게 녀석은 메가랍토라 중 최대 크기를 자랑했는데요. 길이 10m에 체중은 4에서 5톤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거구였습니다. 마이베 발견으로 우리는 메가랍토라들이 백악기 전기 남반구에서 카르카로돈토사우리드가 멸종한 후 크기가 급증했음을 알아냈죠. 이는 기존 생태계의 정점 포식자가 사라지자 그 틈새를 다른 포식자가 채우며 대형화되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마이베 늑골에 나타난 인대의 부착점은 녀석들이 현생 조류에 필적하는 효율적인 호흡 시스템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거대한 약탈자 메가랍토라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대표종을 몇몇 살펴봤습니다. 백악기 전기까지 정점 포식자의 역할을 하던 카르카로돈토사우리드가 사라지자 그동안 작은 크기였던 아벨리사우리드, 티라노사우리드, 메가랍토라는 순식간에 대형화되었고 그중 우리의 메가랍토라는 파타고니아와 오세아니아, 일부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만약 백악기 말 운석으로 중생대가 막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지 궁금해집니다.